안녕하세요. 신촌 파고다 대표 강사 윤지성입니다. 자, 오늘은 토익 단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오답노트를 활용한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요? 사실 오답노트는 잘만 만들면요. 여러분들이 약점을 채울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간만 잡아먹는 애증의 물건이 되죠. 많이들 경험하셨죠? 자,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오답노트를 만드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사실 오답노트의 목적은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보는 데 있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오답노트를 그냥 예쁘게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근데 다시 보기 위한 효율성은 굉장히 반대로 떨어집니다. 왜냐면 오답노트는 한 문제만 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누적이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봐야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 안 보게 돼요. 무서워서 안 보게 돼요.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즉, 만드는 데 너무 집중하시면요. 보는 효율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답노트는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하셔야 되고요. 다시 보는 효율은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예 반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만들면 가장 효과적으로 오답노트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안 좋은 예의 오답노트입니다. 저는 타이핑으로 이렇게 쳤는데요. 여러분들은 손으로 다들 쓰셔야 돼요. 네, 저는 그냥 귀찮아서. 자, 문제를 먼저 보시면 일단 문제를 그대로 다 썼죠. 문제를 그대로 다 쓰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미 한번 풀어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 다 써봤자 안 읽어요. 다안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정답도 그대로 표시해 놨어요. 네, 그러면 다시 보자마자 정답이 한눈에 보이겠죠. 역시 효율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답을 그대로 표시해 놨기 때문에 그냥 휙휙 보고 지나가게 돼요. 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자, 그리고 밑에 뭐 정답, 내가 고른 오답, 틀린 이유, 해석을 구구절절 다 적어 놨습니다. 만드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안 보게 됩니다, 이런 오답노트는 결국에. 왜? 여러분, 오답노트를 한 문제만 만들고 말거 아니잖아요. 네, 매일매일 꾸준히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누적이 되거든요. 누적이 되는데 이런 게 한두 개만 있으면 구겠지만 이런 게 수십 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읽고 읽겠어요? 이미 한번 봤었던 건데 사람 한번 봤었던 것을 다시 보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이런 걸 다시 보겠어요?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제가 한번 조금 더 깔끔하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일단 노트를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어서 왼쪽에는 문제만 쓰시고요. 네, 오른쪽에는 정답과 필요한 해설을 적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볼 때는 반을 접어서 문제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다시 풀어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도 과감하게 다 생략했어요. 어쨌든 우린 지금 단어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익에서 요구하는 네, 그 단어 덩어리만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출제 의도가 단어라면요. 그래서 구구절절 긴거다 빼버리고요. 네, 포인트만 잡아서 정리했습니다. 물론 전체 문장이 필요한 문제라면 전체 문장을 다 적어두셔야 돼요. 근데 웬만한 문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도 과감하게 다 뺐어요. 네, 남아있는 것은 정답 하나랑 내가 고른 오답. 두 개면 충분해요. 정답 하나랑 내가 고른 오답. 두 가지만 적어두시면 돼요.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들러리일 뿐이니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답과 그 다음에 필요한 표현들, 내가 알아야 되는 표현들만 정리를 해뒀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 attempt라는 단어, 시도란 단어를 몰라서 틀린 게 아닐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make an attempt, 네, 시도를 하다라고 할때 make란 동사랑 attempt란 목적어가 어울리는구나,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만드는구나, 이걸 몰라서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make an attempt라는 표현을 외우기 위해서 정리한 오답노트가 되겠습니다. make an attempt, 그 다음에 to 부정사까지 연결되면서 뭐뭐 할 시도를 하다, 네, 이 정도 표현까지 정리해두면 되겠죠. 결국 이 표현을 아는지를 묻는 문제였고요. 이 표현을 몰랐기 때문에 틀린 거기 때문에 딱이 부분만 네, 포인트 잡아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답노트는 누적이 되거든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누적이 되잖아요. 그 문제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만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뭐 구구절절 뭐 틀린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크게 추천드리잖아요. 왜냐면 내가 뭐 풀어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보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나요. 내가 왜 틀렸는지 기억이 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더 느껴보면서 정리하시면서 빠르게 많은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예쁘게 많이 구구절절 적어놓으면 안 보게 돼요. 정말 만드는 데 집중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오덤트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공부하는 느낌을 내는 거죠.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적어두고 안볼 바에는요, 최소한으로 적게 적어두시고 많은 문제들을 반복해서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네요. 네, 자 문제의 구구절절 다 썼고요. 문제 정답 표시도 잘 해놨네요. 예쁘게 표시해놨네요. 그리고 정답 내가 골라놓다 틀린 이유, 정답 이유, 그 다음에 해석까지 막 많이 써놨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최소 10분은 걸렸겠네요. 자 역시 조금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permit 이란 단어가요, 허가해주다 라는 동사도 되지만 허가증이라는 명사도 되는지 그걸 안지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명사인 permission과 함께 선택지를 구성을 해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요, permit은 허가증이라는 가산, 셀 수 있는 가산 명사고요, permission은 허가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불가산 명사입니다. 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는 부정관사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가산 명사인 permit이거든요. 네,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이렇게 그 포인트만 잡아서 간소화 시켰고요. 선택지도 정답과 내가 고르는 오답 두 가지만 적어두면 충분하겠다라는 거죠. 나머지 두 개는 들러리일 뿐일 테니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간략하게 필요한 정보들만 적어두시면 돼요. 네, 최대한 많은 문제를 자주 봐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오더노트는요. 다시 안 볼 오더노트는요. 그냥 예쁜 쓰레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역시 구구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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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적어줬네요. 최소한 한 7, 8분은 걸릴 것 같은데 이거 한 문제 만드는데 1시간 꼬박 해서 10개도 못 만들 것 같은데 하루에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죠? 역시 뭐 정답, 내가 고른 오답, 틀린 이유, 뭐 정답 이유 해서 구구절절 많이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문제가 한 20개만 되더라도 굉장히 보기 싫어질 텐데요. 여러분들 다들 경험해 보셨죠? 한번 간략하게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어차피 이 문제 핵심은요, fully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golf store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뭔지를 묻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포인트만 잡아서 정리해 두셔도 fully stocked라는 표현을 외우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ully stocked라고 하면 완전히 충분히 구비된 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완전하게 물품이 충분히 구비된 golf store 가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즉 stock이라는 것은 타동사로서 상품을 채우다, 갖추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어휘력이 조금 더 풍부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더노트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자주 많이 다시 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잊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더노트는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보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다시 보는 효율은 최대한으로 네, 끌어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세 문제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네, 해보았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겠죠. 반을 접어서 왼쪽에는 문제, 오른쪽에는 정답과 해설입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날짜랑 어디에서 나온 문제인지 출처 정도는 적어두는 게 좋아요. 네, 저는 파고다 끄토익 네, 테스트 6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활용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셔야지만 다시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틀린 문제들은 모두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날 외워야 되는 단어들은 오더노트를 통해서 정리해 두시면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메워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단어 공부할 때 명심하세요. 영어 단어는 우리말과 1: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물건처럼 실체가 있는 단어라면, 보통 명사라면 우리말도 이름이 있고 영어도 이름이 있으니까 1:1 대응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틀리는 웬만한 단어들은 모두 개념적인 거거든요. 추상적인 개념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말과 1:1 대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우리말 프레임에 끼워 맞춰서 우리식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덩어리로 학습하시는 습관을 잡아주시면 훨씬 더 그 영어 단어의 느낌, 그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다른 문제들에게도 잘 적용이 되겠죠. 자 오늘 오더노트를 활용한 영어 단어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더노트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다시 보는 효율은 최대한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고고고!